보통 집에 다들 이런 엑기스 종류는 다 식종류는 다 있으시죠? 근데 이거를 뭘 하려고 하냐? 얼음팩을 만들 거예요. 보통 이 얼음팩 가지고 보통 옷에 같이 더울 때 갖고 다니거나 뭐 갖고 다니시다가 녹으면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휴대폰 옷에 시간 많이 하시거나 뭐 휴대폰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방수폰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얼음팩을 하시면 아무래도 휴대폰이 열받는 거를 많이 이렇게 방지해줘요. 보통 뭐 냉장고누란 말 하시던데,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 가위로 요 모서리 있잖아요. 요 모서리 여기가 칼날같이, 여기 칼날같이, 이게 손이 비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흐르도록, 이렇게 잘 비어야 돼요. 끝에 살며시. 이렇게. 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 만든 거를 보통은 어디다 보관하냐면 이제 냉동실에 이제 얼굳잖아요. 근데 냉동실에 얼굳다가 땅에 떨어뜨릴 경우 있어요. 땅에 떨어뜨리면 이게 깨져버립니다. 뭐 다른 것도 깨지지만 이것은 특히 더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물이 깨지듯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이러면 이제 몸이 묶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얼음 상태죠? 아니면 치과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걸 주잖아요. 이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건 좀큰 건데 택배 오거나 물건 싸서 올때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노 하여간 얼음 한데 하는 아이스팩이잖아요. 요거를 얼려가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아이스팩도 보통 깨지거나 아니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서 쓰시는 비닐. 이 비닐이나 이 비닐 종이 봉투에다가 싸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돌돌돌 말고 여기다가 보이죠? 빵건으로 고정을 시키세요. 그러면 물이 어디 안 가고 야 안에 있겠죠? 아니면 한번더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더 돌려서 한번더 싸주고 이 안에 이제 흐르지 않고 여 안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얼음이 깨져도 몸에 안 묻겠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침투 안 되고요. 물이 안 묻고 이렇게 집에 보시면 이제 이게 행주잖아요. 이제 뜯어서 넣은 행주 요런 거를 이렇게 뜯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감싸세요. 그러면 습기를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습기를. 왜냐면 이게 바로 휴대폰에 갖다 대면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이렇게 바로 갖다 대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습기가 차겠죠. 방수폰이라 해도. 그러니까 요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 여기 치킨타월로 요렇게 감싸서 하면 한번 습기를 빨아당기고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휴대폰이 아무래도 덜 습기를 타겠죠.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큰 아이스팩을 이용할 때는 꼭 이걸 싸주셔야 돼요. 이게 아이스팩도 이렇게 비닐을 한번 싸서 이렇게 싸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이런 수건 가지고 싸서 휴대폰에 이렇게 얹으시면 이렇게 하면 열안 받겠죠? 확실히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